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로마 제국과 성경, 로마의 3대 황제 칼리굴라를 만난 유대인 필로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314쪽에서 317쪽의 내용입니다. 티베리우스에 이은 로마의 세 번째 황제 칼리굴라는 AD 37년에서 41년까지 겨우 4년간 황제의 자리에 있다가 암살당합니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었기에 신약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도 않고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는 로마의 황제들 중에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글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네 명의 황제를 다루는 책으로 700쪽이 넘는 방대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칼리굴라는 네 쪽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료가 소실된 부분도 있지만요. 그러나 겨우 4년 통치에도 불구하고 칼리굴라는 나라 재정이 파탄에 이를 만큼 엄청나게 낭비가 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특히 황제의 자리보다 신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흉상을 많이 만들어 여러 곳에 세워놓고 숭배하기를 원했는데 이를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더욱 이용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 가는 규모의 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거주했는데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의 공격에 유대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칼리굴라의 동상을 가져다 놓고 유대인들에게 칼리굴라를 향해 절을 하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의 칼리굴라에게 알려 유대인들이 칼리굴라 황제를 숭배하려 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칼리굴라는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 추방하고 유대의 군대를 거느리고 진격해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모든 경제권을 그리스인들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자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칼리굴라에게 면회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필로는 로마에 도착해서도 오랫동안 칼리굴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스인들과 함께 만나주겠다는 것이 칼리굴라의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필로가 칼리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칼리굴라는 계속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필로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러나 필로가 끝까지 침착하게 유대인들의 뜻을 전하고 변호하자 칼리굴라도 마지막에는 필로에게 설득당해갑니다. 그러나 칼리굴라는 곧 암살되므로 이 문제는 덮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이 로마 황제를 면담했다는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좋은 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돌아가고 후임으로 페스토 총독이 유대에 부임하자 바울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에 있는 황제 재판을 청구하지요.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며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서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페스토가 이를 수락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전하고 황제를 설득하려고 네로에게 황제 재판을 신청했던 것은 필로의 예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에 의해 추방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처음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는 단순히 그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또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인데요.